안녕하세요. 화가재입니다. 오늘은 저기 성모 마리아하고 아기 예수를 크리스마스를 이제 기념하면서 그려봤어요. 지금 이 그림은 스케치입니다. 면봉 뭐또 티슈 뭐 이런 걸로다가 좀 많이 뭉갰어요. 그게 착색을 시켜놓으면 이제 이 위에 채색을 할 건데, 이제 채색할 때그 흑연이 묻어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눌러주는 그런 과정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색을 칠해가면서 말씀을 이어갈게요. 이 그림은 저기 그림이 아니라 도화지는 켄트지예요. 켄트지에다가 지금 이제 제가 섞은 색깔은 오페라에다가 피코크 블루를 좀 섞었어요. 그래서 이 피부가 굉장히 그좀 맑고 투명한 그런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색을 아주 그 얕은 그 보라색 그런 피부를 그리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전두윤기라든가 또 여기 상아마윤기라든가 뭐 여러 개 이런 이제 얇은 그런 이제 굴곡이 있는데 이제 그런 굴곡을 아주 그 저기 뭐야 거진 티가 나지 않게 그라데이션을 잘 시키면서 칠해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색깔을 칠했는데 이게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 뭐 이렇게 칠한 티가 안 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톤은 결국엔 무엇을 위한 톤이냐면 이런 데 나오는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가 밝다. 그러니까 이 하이라이트보다는 이마에 나오는 이런 하이라이트들은 약간 어둡다. 이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톤의 어떤 그런 차이를 주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그럼 이게 하이라이트가 되려면 그 옆면에 있는 그 명도가 어두워야지 이게 하이라이트로 보이겠죠? 그렇게 하려면 아주 얇게 요 정도로. 지금 이제 제가 해나가는 일은 뭐냐면 흑연의 색깔을 없애가면서 이런 이제 피부색으로다가 바꿔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하이라이트보다는 이제 이런 주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더 어두워져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쪽 뺨이랑 코랑 전체적으로 한번 칠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화지 하얀색, 아무것도 칠하지 않은 도화지의 하얀색, 그런 것들은 없어야겠죠. 요 하이라이트, 콧등 여기가 가장 밝은데 그거 외에는 사실은 다 눌러줘야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도 눌러줘야 됩니다. 여기도 눌러줘야 돼요. 물론 이제 여기서도 여기가 가장 밝고 뭐 있지만 여기를 눌러줘야만 뭐가 나오냐 하면 콧날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명도 차이가 거진 구별이 안될 정도로 그러나 구별이 되게 해서 지금 이면을 이렇게 칠하면 여기 콧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얼굴 칠하는 물감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많이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받아서
치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턱이 부분, 여기 하이라이트인데, 거진 티가 안 나게, 거진 티가 안 나게, 구별을 해주는 거죠. 이 칠한 거야, 안 칠한 거야?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놔두고 있으면, 여기에 창문이 생겨요. 그렇죠? 이런 거는 마르기 전에, 이제 슬쩍 건드려서, 창문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거. 자, 이제 흑연 색깔들이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게 이제 그렇게 해 들어갈 겁니다. 제가 이 부분 좀 색깔을 기본적인 걸 칠해 놓고 말씀을 이어갈게요. 도화지가 물감을 흡수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한 번에 하는 것보다 조금 나눠서 약간 겹친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칠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뺨 같은데 여기 광골 여기가 채도가 꽤 높아요. 이제 이런 머리카락 같은 것도 그냥 쓱 해버릴 수도 있지만은 조금 살려놓으면 나중에 완성했을 때 도움이 좀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칠했을 때 얘네들 경계가 그냥 라인처럼 딱 생겨버리죠. 이런 것들을 마르기 전에 붓에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닦아주는 거. 이제 그라데이션이 이제 이 종이 자체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세게 경계가 생기지 않게 한다. 이런 데서도 이게 자칫하면 이제 경계가 좀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기 전에 붓에 물기를 티슈에 쭉뺀 다음에 닦아주고 이거하고 면이 조금 부드러워질 수 있게 뭐 어느 정도 약간 이제 그 생기는 거 그거는 이제 수채화 하니까 이제 뭐 한계가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좀 그라데이션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것도 조금 경계가 좀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바짝 말린 다음에 그 위에 묘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좀 사라질 수 있게 그런 거를 또좀 시도를
해보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지금 흑연의 색깔이 좀 사라지고 있죠. 흑연의 색깔이 사라지면서 흑연은 이 기본적인 대생을 남겨놓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수채화식 글레이징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약간씩 색의 온도를 높여주는데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역시 이 수채화도 색깔로 대생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곧 중요한 게 뭐냐면 구조를 갖춰서 그려야 된다. 구조가 이제 납득이 갈수 있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퀴가 똑같은 게 아니라 여기서는 여기가 윗면이고 여기가 정면이고 여기 반상선 여기가 밑면이고 또이 부분에서도 여기가 밝고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조금 어두워진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면서 그래야겠죠? 자, 여기도 구조에 맞춰서. 그리고 이런 것도 놔두면은 그게 이제 부드러움을 깨트려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기 전에 붓에 물기 쫙뺀 다음에 손을 대서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신경을 써가면서 해야 될 겁니다. 이런 것부터 보면은 아주 그 색이 예뻐요. 색을 예쁘게 이 저기 성모 마리아를 아주 예쁘게 그리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색을 채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여기서 이런 부분도 갑자기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중간 톤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주면서 이제 이 볼륨감 이걸 잡아줘야겠죠. 여기는 약간 그 저기 바이올렛의 아주 아주 엷은 바이올렛의 그 매력적인 색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보일 듯안 보일 듯 아주 이렇게 처리할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게 밝게 똑같으면 평면이 되죠? 여기서 제일 밝은 데는 여기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볼륨감을 생각하면서 여기서도 눈두덩이 지금 이 부분이 여기에 비하면 결코 밝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 그냥 넘어갈 수 있죠? 신경 안 쓰면 명도 차이를 줘야 돼요. 확실히 줘야 돼요. 중요한데 그안 그리고 그냥 진행해도 잘 몰라요. 그리고 본인이 다 했는 줄 알아. 보는 사람들도 모르니까 다 했나 보다. 그런데 이제 예리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 명도 똑같잖아. 여기 평면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조에 맞춰서 보면은 그런 게 보이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색깔 칠하는 데만 집중하게 되면 그런 걸 놓쳐요. 놓치고서 깨달으면 되는데 몰라. 그러면 이제 좀 한계가 좀 있겠죠. 좋은 그림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카데믹한 걸 하는데 완벽한 거를 추구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거 다 봐야 됩니다. 자, 여기도 색깔을 그늘이라서 검은색 칠하면 안 돼요. 피부에 어두운 색깔 그런 걸 칠해야겠죠. 입술 색깔도 아주 부드럽게 한번 칠해봅시다. 지금 이제 입술의 색깔을 아주 기본적인 색깔을 먼저 칠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럴 때 색깔 이게 지금 오페라에다 그리니쉬를
약간 넣었어요. 그래서 아주 깨끗한 오페라를 써야 됩니다. 뭐 이렇게 혼색하다가 보면은 색깔이 지저분한 게좀 섞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다 그렇게 깨끗하게 그 물감을 씻어내고 아주 깨끗한 색깔 그런 거를 만들고 이제 그걸 칠하는 거죠. 이것도 마르기 전에 그라데이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색을 한 번에 칠해서 끝내려고 하지 말고 야금야금 야금야금 칠해주는 것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중요한 게 그라데이션이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칠할 때는. 여기서도 아랫입술에 저쪽으로 들어가 있는 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하이라이트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이쪽으로 부서지면서 하이라이트가 약간 옅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그릴 때도 그 뭐가 안 생기게 창문이 생기지 않게 마르기 전에 됩니다. 창문이 생겨버리면은 이제 고치기가 쉽지가 않죠. 여기 하이라이트인데 여기도 아주 깨끗한 색깔. 이게 지금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밑에 기본적인 색깔, 얼굴의 색깔을 깔아줬죠. 그것처럼 입술, 립스틱 바른 부분의 전체적인 색깔을 먼저 칠해놓고 섬세한 묘사를 하는데 여기서도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이게 창문이 되지 않게 칠해주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뭐 입술의 그늘 색깔 같은 거는 이제 나중에 칠해주면 되겠죠. 우선은 기본적인 색깔, 채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 입술이 칙칙하지 않게. 그리고 이제 이게 흑연으로 한번 스케치를 한 거기 때문에 채도가 처음엔 좀 낮게 느껴져요. 느껴지는데 색의 온도를 올리면서 이제 좀 얼마든지 높일 수가 있죠. 밑에 이제 그 그림자라든가 이제 이런 거 제가 쭉 한번 처리해 볼게요.
배경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칠하기 전에 이거는 이렇게 겹치는 스타일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번지기처럼 전체적으로 한번 10개 물을 발라줄 거예요. 물을 먼저 발라주고 흑연이 좀그 두껍게 칠해진 부분 같은데 그런 데는 좀 물이 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계속 좀 흡수가 되게 물을 칠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 물을 칠하는 이유는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번지기를 하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물을 칠하고 예를 들자면 지금 이런 부분 같은데 붓터치가 너무 살면 안 되겠죠? 이런 데는 이제 조금 더 맹물을 더 많이 충분히 발라주고 번질 수 있게 이거 할 때는 조금 약간 스피디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부드럽게 사라질 수 있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마저 해야겠죠? 그래서 배경을 좀 어둡게 처리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물감은 미리 좀 준비를 해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마리아의 그 얼굴, 머리 있는 부분과 배경이 좀 거리감을 나타낼 수 있게 칠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국에는 번진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잘 이렇게 모아서 받아서 칠하는 원리는 같아요. 근데 이제 물을 한번 칠해주면 마르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어떤 걸 처리할 수 있냐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딱딱해지기 쉬운 것들.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을 좀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방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다시 좀더 손을 대서. 그러니까 이 깔려있는 흑연이 그 기본적인 그 명도를 이렇게 유지를 해주고, 이 위에 이제 이렇게 칠해주는 것들에 도움을 좀 많이 줘요. 그렇죠? 여기도 이게 어느새 말랐네. 이런 거 말라버리지 않게 물로 또 이렇게 닦아주고 자 제가 배경을 조금 더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칠했는데 이제 배경 이쪽으로다가는 좀 어둡고 이쪽으로 외곽으로 나가면서 좀 명도도 밝게 하고 또 이제 채도도 좀 높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너무 어둡기만 하면은 또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지금 라벤더에다가 이제 오페라를 좀 섞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파스텔 톤의 그 예쁜 색을 외곽으로다가 넣어주고
이쪽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채도를 좀 높여서 색이 너무 그좀 우중충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죠. 위에는 좀 채도가 좀 낮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제 이거는 호라이즌 블루를 좀 칠했어요. 색이 이 부분도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서 채도를 좀 높게 해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즘 예쁜 컬러를 좀 넣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이게 너무 칙칙하죠? 어둡고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저기 베일 마리아가 한그 베일의 이제 그 컬러가 울트라마린 블루예요. 울트라마린 블루. 그 성모의 의상은 다그 옛날 명화들 보면은 푸른색을 썼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울트라마린 블루를 썼는데 울트라마린 블루는 그 당시에 물감 가격이 굉장히 비쌌죠. 이게 이제 그 청금석이라고 그 아프가니스탄에만 있었던 이제 그런 귀한 걸로다가 광물로 이제 물감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금값보다도 비쌌던 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 같이 그러니까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뭐 울트라마린을 써라 강제적으로 명령하고 그린 사람하고 그 색을 쓴다는 계약도 하고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 명도가 어두워지다 보니까 한번 1차 색 칠한 것이 좀 엷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래서 2차 색을 더 올리고 그 위에 이제 묘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 전체적인 색깔을 칠해놓고 또 말씀을 이어갈게요. 이 후면에 지금 이 부분 여기에 그 색상은 저 뒤쪽에서 온 광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좀 밝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그 후광 뒤에서 온 색으로서 좀 다른 색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칠하는 거는 그린잇이 옐로우입니다. 그린잇을 칠해주고 뒤로 보내면서도 채도가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린잇을 선택을 했어요. 좀 약한가? 이 부분이 조금 더 강하게 칠해볼게요. 어쨌든 이런 걸 칠할 때도 좀 테스트를 좀 해가면서 어느 정도가 좋을까? 너무 센가? 센것 같기도 하고 조금 세요, 그죠? 좀 세다. 어휴. 조금 닦아낼게요. 이제 이것만 따로 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이제 묘사를 또좀 해줄 거니까 여기서도 이 부분하고 저쪽하고 조금 구별이 가게 그러나 이게 대비가 너무 세서 이쪽 앞쪽 시선을 이를 뺏기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궁금하실 겁니다. 아기 예수와 성모 마리아를 그려봤는데, 이거를 2021년 화가 제가 크리스마스 카드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지금까지 제 그림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봐주셔서 고마워요.